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대통령 선거 D-7 내맡게 대선 특집 7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호입니다. 를 대신해서 대타로 사회를 맡은 정청래입니다. 와. 네, 지금 와 소리를 낸 분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예, 박주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평가 박주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네. 양천의 시진핑. 네. 양천갑 시진핑 황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희입니다. 어? 황희입니다. 황희입니다. 네. 네. 박주민 의원님. 네. 오늘은 어디에서 뭐 하다 왔어요? 오늘은, 그니까, 저희 오전하고 오후 한 3시, 4시까지는 지역을 계속 돌았고요. 네. 그 다음에 고척돔에서 추미애 대표님하고 같이 그, 야구. 이 야구장 찾으신 분들 대상으로 유세.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 청년 유세단 요청으로 강남에서 그 유세를 잠깐 하다 왔습니다. 박지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에요? 전국구 비례대표예요? 지역구 의원이죠. 은평갑이요. 근데 왜 전국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서울.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요청이 오면은 웬만하면 가려고 하죠. 예. 대선이니까. 예. 네. 박주민 의원이 그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네. 예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어벤져스도 좀 늦게 합류했잖아요. 어벤져스도 늦게 합류했죠. 제가 영입 17호인가 18호인가 해서 영입되고 나니까 이제 약간 좀 앞쪽에 영입된 분들이 이미 그룹이 짜져 있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약간 좀 약간 그때 좀 뻘쭘해하면서 첫 출연했던 데뷔 네. 무대에 제가 앞에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인천. 인천. 네. 근데 야 발표 능력은 제일 뛰어나더라고. 예. 변호사, 그리고 제가 그때 변호사 하시니까. 그때 아 싹수가 노랗지 않고 파랗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파란 옷을 지금 입고 다니고 있군요. 예, 그렇게 네, 됐네요.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는 노랗지 않았나요? 얼굴은 노랗습니다 지금. 네. 황희 의원은 오늘 뭐 했어요? 저는 뭐 총무 부본부장답게 네. 주로 이제 좀 오전 시간에 아침에 이제 출근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그 지역위원회에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출근해서 결재를 합니다. 총무부본부장은 여러분 네. 어떤 자리냐면요. 돈을 거의 500억을 주무르는 사람입니다. 509억. 509억. 예, 좋습니다. 실제로 총무부본부장은 누구죠? 지금 안규백 사무총장. 근데 사무총장보다도 실제로 부본부장이 이런 일은 다 하는 거죠. 거의. 제가 사인해야 본부장으로 올라갑니다. 현재까지 얼마 썼습니까? 이게 비밀 현재까지 아닌가? 아니죠. 괜찮아요? 509억, 보통 이제 509억을 써야 되는데, 네. 이게 회계 처리가 나중에 하면서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늘어날 수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룸을 좀 둡니다. 네. 한 좀 20억, 20억 정도. 네네. 그래서 이게 또 잘못 계산돼서 이게 509억을 초과해버리면, 네. 이게 또 큰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 비용과 선거 외비용, 네. 이게 정치 자금으로 이제 정당 활동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미리부터 잘 구별해서 지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저는 10년 전에 그 대선 때 대체적으로 그때가 TV 신문 광고로 한 80억 책정해 놨었거든요. 그걸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번에는 얼마 정도 쓰나요, 그게? 100억 넘어가 100억 100억 정도, 그 정도 되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총무본부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어. 없어요. 예. 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그 전에 보면 네. 조사받고 감옥 가고 네. 이랬는지 왜 그런지 알았어요. 아, 왜 그랬던가요? 이게 딱 쓸 수 있는 돈만 써야 되는데 그치. 이제 무슨 막 조직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요즘 뭐 SNS 이런 거에 막 발달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이러면 이제 돈을 또 안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어디서 돈을 좀 구하는 거예요. 네. 구해서 그냥 막 나눠줘. 네. 이러면 그냥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선을 큰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선거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총선이나 대선이나 선거 비용이 깨끗해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개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렇게 509억 그러면 사실 큰 작은 돈이 아니죠. 큰 네. 돈인데 여러분 예전에는 몇 조 단위를 썼다고 합니다. 네, 인원 동원하고 그런데 굉장히 지금 선거 공영제에 의해서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TV 토론
지금 우리 녹음하는데 막 끝났죠? 저는 이제 다른 방송 녹음하느라고 못 봤는데. 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뭐 교육 복지 분야인데, 맞아. 재미는 그렇게 없었어요. 예. 네. 재미, 뭐 특이할 만한, 항상 이제까지 했던. 어찌 보면 저희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평이한, 평작. 선방했다. 예, 네, 그렇죠. 평년작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나가면 뭐, 제일 유리한, 결과적으로는. 잠깐 제가 1분만 봤었는데, 네. 4대강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네. 홍수도 예방하고 치수에도 너무 도움이 된다고. 완전 반대로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보고, 아, 문 후보는 전문가가 아니시라서 네. 그러면서 진짜 전문가들 들으면 네. 참 답답하겠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우리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전혀 비전문가적인 견해를. 좀 복장 터져 죽을. 그렇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안철수 후보는 오늘 뭐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주로 이렇게 좀 액수, 예산, 액수에 대해서 컨셉을 네. 자꾸 나오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제 계속 이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토론의 흐름을 못 잡고 뒷북을 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참 답답했던 게요. 네. 저는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이 학제 개편 얘기를 지금도 계속해요.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계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쟁으로 내몰리고 뭐 대학 서열화, 사교육 시장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창의적 교육을 하지 못하는 거. 이제 이런 전체 우리 교육계 문제가 이 양반 주장대로 하면 633을 551로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후보가 또 아, 우리 후보가 그랬나? 또 심상정 후보도 그랬고 아니 그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틀이 바뀌어야 내용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이건 정확하게 설명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요만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걸 바꿔서 좀 했으면 좋을 텐데 내용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어. 근데 어떻게 저 그게 학제가 5.5.2가 되면 내용이 바뀌는지 제가 사실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후보라면 가서 아주 그냥 끝까지 물어지고 저기 뭐야 물어볼 텐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세요 혹시? 라면 박스 있잖아요. 네. 라면 박스에다가 디자인에 공을 다 들이고 나니까 라면 박스에 늘 라면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 느끼는 건지. 안철수 후보를 잘 아는 저희 우리 당내 모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포장은 화려한데 내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기본적으로 좀 갖추고 얘기해야 될 텐데. 박주민 의원은 포장은 화려하지 않아. 근데 내용은 좀 화려한 것 같아. 아이고. 신문지에 쌌는데 네. 열어보니까 다이아몬드 금덩어리야. 군고구마 아니고요. 박주민 의원에게 네. 즉석 질문 들어갑니다. 네. 오늘 토론을 못 봤죠? 다른 못 봤어요. 출신하고. 강남역에서 유세하고 올라오니까. 지금까지 토론 본 적 있어요?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그래요? 네. 그러면 즉석 퀴즈 들어갑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토론 중에 나오는 워딩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워딩이 뭐였어요? 문재인 후보의 워딩 중에요? 네. 두 번 봤을 때가 이렇게 썩 이렇게 토론을 잘한다고 하셨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네. 가슴이 막 조이면서 봐가지고 이렇게 딱 기억나. 그러면 네. 제가 주입을 하겠습니다. 예, 네, 좀 해주세요. 문재인 후보의 네. TV 토론의 백미는 뭐냐면. 네.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이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역할이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이 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아, 사드 관련된. 아, 주적 관련된 얘기. 저는 그거는 사실은 표 생각하면 그렇게 용감하게 발언 못합니다. 네. 근데 그건 문 후보 성격도 앞잡게 정면 돌파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유사할 때마다 이 발언을 해요, 제가. 문재인 후보가 가장 빛나는 발언이 그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한간에는 요즘에 그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선거 쪽에 엑스맨 역할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 또 오늘 보도 보니까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만나게 되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상당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 근데 이제 미국과, 우리 대선과. 이러면 우리나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 이러면 이 양반 저기 태극기 집회 오면은 좌팔 용공 세력이라고. 그러니까요. 뭐, 들을 텐데.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니까 이거는. 야, 근데 봐요.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될 겁니다. 왜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명박근혜였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시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었거든. 아. 그래서 저쪽이 공화당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민주당이 돼요. 이게 어떻게 생각? 이거 뭐가 한미 질량 보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부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변화 발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엇박자는 계속 나요.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곤란하긴 한데. 네. 그렇고요. 지금 이제 D말 7일이잖아요. 네. 박주민 의원이 그래도 전국을 제일 많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반응이 비슷비슷하던가요? 어떻던가요? 아니요. 확실히 이제 그 호남 쪽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네. 4월에 재보궐선거 지지 유세 갔을 때하고 그다음에 대선 시작되고 나서 초반에 갔을 때하고 그다음에 지난주 말에 갔을 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아 이게 바닥 여론이라는 게 네.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지지율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네. 이거를 제가 좀 거꾸로 느낀 게 목포를 저도 이제 지난주하고 일주일 사이로 해가지고 두 번 갔었는데 처음 갔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사람이 느끼게 돼.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러면은 내가 보면 호남은 어떻게 보면은 문 후보 입장에서는 그 서해안 호남 그 전남 쪽 서해안 벨트 여기가 제일 취약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야 이거 5대5에서 최소한 6대4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상당히 그렇게 좀 아주 타이트하게 봤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면 어찌 보면 이 호남은 정말 오로와 나띵이다. 주면 확 주고 안 주면 안 준다. 네. 지난 총선에서 아예 안 줬잖아요. 아예 안 그죠? 한석 백개 우리가 못 차지할 정도로. 근데 이 바닥 민심은 나는 거의 그냥 그전 우리 후보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면 이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좀 지켜낼 가치가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로서. 네. 총선 때는 이렇게 좀 민주당 정신 차려라 하고 매질을 한다. 뭐 이런 의미라도 있었는데 이 대선 국면에서는 뭐 자유한국당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뭐가 좀 지켜내야 될 가치가 뚜렷하게 그 더불어민주당과 이게 견주어 봐서 뚜렷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조심스럽게 한번 예견해 보건데 상당히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수치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대 2대 1. 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2. 예. 네. 홍준표가 1. 나머지 다 합쳐서 1. 네. 그럼 저도 그렇게 저는 그 느낌이 네. 온 게 전라남도 강진에 저희 처남이 살고 네. 있는데 동창회를 했답니다. 20명. 다 문재인이었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저희 처남 말로는 8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60대인 전직 공직자들을 만났거든요. 공직자가 공직자를 퇴직하면은 정말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떠냐고 계속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더니 결론은 이거예요. 아이, 뭐, 그래도 뭐 찍어야지 어떻게 하냐.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네. 호남의 전략 투표라는 것이 당선 가능성에 투표하잖아요. 뭐 당선 가능성이나 당 지지율이나 그리고 후보 지지율을 봤을 때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판단 기준은 이미 제공이 됐어요, 자료가. 그래서 저는 급격한 쏠림 현상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주민 의원은 제가 어제 은평 갔었잖아요. 네. 은평 분위기는 어때요? 은평 분위기는, 은평에는 호남하고 충청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호남 분위기가 바뀌면 같이 바뀐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조금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전거 타고 어르신들을 좀 많이 만나 뵙고 경로당 돈을 좀 갔었었는데 분위기 좀 좋아졌어요. 확실히 예, 좀 네. 좋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좀 노인층에서는 회의적인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용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일단은 뭐 기존의 색깔론의 발언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내가 찍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딴 사람 딴 쪽을 찍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소위 말해서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냥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0만 원 얘기를 했어야죠. 30만 원요? 네. 30만 원 얘기도 하고 청년들 일자리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분들한테 주로 이제 말씀하셨던 30만 원이나 또는 청년 일자리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안보 이쪽 얘기했을 때는 트럼프가 김정은 만난다고 하더라. 이거 봐라,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그래도 부유층이 살고 있는 양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솔직하게 30만 원 잘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네. 그건 뭐 나도 있으니까. 네, 70%만 이게 좋으니까. 그러긴 한데, 저희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선거 운동을 하는 정당이 저희밖에 없어. 거의 없어요. 정당은 안 해요? 네. 다른 데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국도 엄청 열심히. 왜냐면은, 이 기존에 그, 저하고 경쟁했던 그 새누리당 후보가 바른 정당으로 넘어가면서 구의원들은 또 이쪽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은 또 위원장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전멸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어떠냐면 막 우리만 노래 틀고 막 마이크에다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우리만 그러니까 아 선거 분위기가 안 잡히고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거를 저희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인사할 때는 좀 부담이 없는데 아 이거 그냥 평상시 이렇게 다닐 때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황 의원 복 터졌네. 다음번에 또 되겠구만. 아직 모르죠. 뭐 이제 정말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네. 뭐 미국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뭐냐면 사드를 갑자기 또 강행 배치하고 뭐 청구서 날려보내고 네. 이러면서 실제로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볼멘 소리를 해요. 그 더군다나 또 이게 김정은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결과적으로 대선에 문재인 도와주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이러한 억지가 아닌 억지까지 돌고 있어요. 사드 강행 배치와 청구서 사건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의 시원한 해설이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 아니고 오늘 김용호 의원님이 나오셨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보도들을 보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사드 배치를 좀 서두르면서 협상을 하면서 빌미를 좀 제공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낮은데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어 하는데 기존 방법대로 그냥 억누르는 방법만으로는 북한과는 해결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좀 한 것 같대요. 그래서 북한과 대화도 하겠다라는 얘기는 며칠 전부터 나오다가 트럼프 직접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이제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선이 저희 쪽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확 대화 모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네. 사실 뭐냐면은 이게 사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상당히 쫄아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아마 미국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 불가침 이걸 확인받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건 아마 분명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시기에 이제 트럼프 돈도 많고 대통령도 됐고 이것저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시기에 딱 이러는 거죠. 대북 불가침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침략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핵 포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패키지로 종전선언을 하는 거예요. 대북 불가침, 북핵 포기, 종전선언. 이걸 패키지로 딱 끌어내면 그러고 나서 노벨 평화상을 딱 받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클린턴 김대중 대통령의 그랜드 플랜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플랜을 다시 재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네. 클린턴 구상을 이어받는 거네? 아니 뭐 통합 시대인데 원래 아니, 2000년도에 김대중 클린턴의 구상이 뭐였냐면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불가침 선언,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그리고 북핵 완전 불능화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 이게 이제 일괄 타결 방식인데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야? 황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근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은 이미 상당히 익었다는 거죠. 익었죠. 왜냐하면 핵이 이미 몇 발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다 알려져 있고 그때는 또 핵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준비하는 단계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또 저도 그렇게 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욕심 낼 만하다. 네. 그러니까 사실 동서독 통일도 준비하고 예비한 거 있지만 올 때는 급작스럽게 왔죠, 사실은. 그렇죠. 원래 사건 발생은 두 가지가 있죠. 인시던트와 액시던트.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해석해 주세요. 그죠. 트래픽 액시던트라고 그러지 트래픽 인시던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액시던트는 우연한 사고고 인시던트는 예정된 사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남북 관계도 우리가 노력하고 많은 것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거 안 따져요.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이 된다면 뭐라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 더군다나 지금 50년대 이후에, 1950년대 이후에 최저 지지율이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또 이게 미국의 어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관계들이 최근에 보면 러시아는 이미 풀려 있었고 중국과도 시진핑과의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 부분 좀 군사적 의미의 이런 대치 부분은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차선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너무 이렇게 좀 강하게 압박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해소하면은 뭐 충분히 그 동북아 쪽에서 그 중국과 러시아와는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 이런 식으로 전략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트럼프의 자서전, 다이제스트본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상업주의자거든요.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사람. 그리고 협상력이 그렇게 좋대요. 네. 트럼프가.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국도 뭐 조심스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확 질러버릴 수도 있지. 북한하고 잘 지내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현 정부가 이 사드를 대처하는 과정. 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랬잖아요. 협상에 이건 이게 졸속으로 이게 추진됐으니까 이건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된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계속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작년부터. 근데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협상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잘 진행됐다. 이게 빨리 됐을 뿐이지 이게 잘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잘 진행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그 발언을 하니까 아니다. 재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계속 주장하다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사드 배치 비용은 재협상이 불가다. 그러나 사드 비용은 저기 뭐야 한미 간 그 방위 분담금 이 차원에서 이거는 좀 재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번복했어요. 그러면은 돈에 이렇게 사인해서 요거는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 돈이 그 돈인데. 그 돈이 그 돈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뭔가 조금 무능하게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협약서도 2급 군사 기밀이지만 요거를 비용 부분만 국회 비준 그 동의를 해야 될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비용 부분만 따로 떼서 평문화해 가지고 기밀 등급을 낮출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공개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협약서 영어를 몰라서 그런 건지 무능해서 그런 건지 협약서를 어떻게 아니 물건 들여오는데 제일 먼저 따질 게 물건값 누가 될 건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거를 못한 무능하게 했거나 아니면 이건 비리가 있습니다. 거의 방산비리 수준의 뭔가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드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한 게 맞습니까? 네, 사드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먼저 국정조사를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걸 통해서 진실을 좀 밝혀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대선이 끝나면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정권 차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거라서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 식당 가면 이러잖아요. 내가 계산할게. 네. 돈은 네가 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렇죠. 이런 식이야. 계산은 자기네가 협상을 해놓고 돈은 알아서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니까.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그럼 지갑은 네 거 줘. 이렇게 또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완전히 이거는 무슨. 그래서 사드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게 소파 규정상 우리는 부지 제공 정도를 하는 거고 나머지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 청구서를 날렸다가 외교안보 보좌관이 그게 아니다. 그건 지금 지켜진다. 그렇게 말했다가 그 외교안보 보좌관이 다시 또 말을 바꿨어요. 난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축구를 보면 이영표 선수 있죠. 헛다리 전략. 막 요란하게 해서 상대방을 현혹시키고 그러다가 결국은 방위비 분담 증액 쪽으로 이걸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박주민은 지금 딴짓 하고 있어요? 네. 뭔 짓 하고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문재인 세월호 이 검색어가 1등으로 올라와가지고 아 그랬어요? 왜 그 1등으로 올라왔습니까? 뭐 오늘 SBS에서 단독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인양을 늦췄던 거,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의 대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을 빌어가지고, 인양 고의 지연이 문 후보 측의 음모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하에. 이걸 지금 믿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4월, 5월, 6월 무렵에 계속 인양이 지연됐을 때, 이미 탄핵될 걸 해수부 공무원들이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문 후보가 1등 할 걸 다 계산한 뒤에, 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기사라고 썼고 이거 사드도요. 사드 강행 조치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해줬다. 이런 또 헛소리도 많았어요. 그 참 진짜.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 만나자고 한 것도 문재인 후보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이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네. 아니 도대체 왜 참나 진짜. 네, 분명한 것은 사드는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재협상 할 일이 있으면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뭐 트럼프도 한미 FTA를 지금 다시 재협상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도 실리 외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데 오늘 또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언론 그 신문들의 논조가 대서 특필한 게 뭐냐면 이거 국방부의 논리를 이제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이게 뭐냐면 요거를 자꾸 들춰내면 가령 협약서 뭐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미국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마치 미국의 논리대로 사드 비용을 우리가 낼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를 노출했어요. 그럼 이렇게 뭉개고 가면 해결 안 할 방법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답변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기회에 이거 완전히 진짜 일벌백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발도 못 붙이게 한번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 협약서 같은 것은 그 일 부분만 이 비용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거는 따로 떼가지고 그 양국 간이 뻔히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예? 미국도 주장하는 거고 이거는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드 얘기 해봤고요. 잠깐 말 나온 김에 세월호, 우리 박주민 의원, 뭐, 지금 대선 바쁜데, 어떻게 보면 대선 이슈에 밀려서 세월호가 조금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아요. 네. 가라앉은 것 같은데, 세월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뭐, 금요일 날, 광주 유세가 언제셨죠? 기억이 안 나요. 제가 4일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목포 유세까지 하고 나서 신항에 가서 하루 가족분들하고 자고 왔는데요. 지금, 인양 후에 수색을 지금 그 선체 수습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속도가 의외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층 부분에 그 천정이죠. 5층 천정을 뜯어내는 작업을 이제 네. 시작하자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제가 가는 날이 마침 5층 천정을 뜯어내는 20m 가로세로 20m 뜯어내는 작업을 그러니까 5일 정도 걸린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내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아마 조금 더 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선체가 인양이 돼서 이제 육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을 때하고 이게 부식 정도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려면 선체가 보존이 돼야 되잖아. 인양만 하면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렇죠. 뭐 근데 지금 보존을 위해서도 선체조사위원회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미습자분들 수습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골머리 썩어가면서 이제 방법들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 대선이 끝나고서도 세월호 문제는 우리가 뭐 계속 우리의 그 관심 사항으로 계속 이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언제까지 할 거예요? 저는 뭐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뭐 언제까지 한다는 생각은 없고요. 네. 네. 끝까지. 네. 지금 문 후보님도 사실은 이제 제 3주기 기역식 때 가셔서 네. 추도사를 하면서 추도사 중간에 박수가 자꾸 나와가지고 문 후보님 처음에 막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가족분들이 이제 추도사 끝나가서 엄청 많이 우셨었는데 정말 가족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딱딱 골라서 하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진상규명 관련된 건데 그 지금 올해 11월에 법이 통과돼서 2기 특조위가 발족되는데 그걸 최대한 당기겠다. 근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 못해주면 대통령 직속하에
대통령 직권으로 하겠다. 예, 대통령 직권으로 여러 가지 뭐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작업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되고 있냐 이게 좀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못 만들고 있는데 말씀 여러 차례 반복하셨기 때문에 정권 바뀌자마자 아마 실질적인 준비에 좀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부분은 저도 그때 기억식 때 이제 들었는데 너무 그것은 명찰하게 딱딱 짚어서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본인이 또 단식까지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월호 부분은 그리고 뭐 문재인 후보로서는 뭐 개인적으로 뭐 다칠 일도 없고 연루된 일도 없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이 부분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아마 노력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진상규명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지 않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여전히 저는 가령 세월호처럼 이 배가 침몰됐을 때 과연 우리 정부 이 체계가 세월호처럼 반복되지 않고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는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예방책이라든가 사고 수습 매뉴얼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뭐 특별하게 발표되거나 준비된 것을 정치인인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야 이거 뭐 뭐가 대책이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고 그래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안전처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안전처가 생겼잖아요. 뭔가 대책을 네, 그렇죠. 앞으로는 이것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처가 나왔는데 그 구조를 보면 위에 안전처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소방청하고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섯 개 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실제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꼭 세월호는 아니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 이 소방 업무를 보는 소방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 체계여야 되는데 이 장관은 실무를 몰라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실 여기도 다 행정 공무원들로 네.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서도 협조가 안 되고 위에서는 판단이 안 서고 이제 가운데 소방 공무원들이 딱 껴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지금 그 대책으로 체계가 이렇게 마련됐는데 이런 체계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돼 있습니다.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 옛날 그 9.11 때 그 뉴욕시 소방서장이 전체 뭐 예산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책임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밀어줬던 것처럼 그런 판단이 좀 쓸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체계가 마련이 안 됐다고 봅니다. 대선 얘기로 잠깐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했어요. 네. 집단 탈당. 그리고 홍준표 지지선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대선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뭐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막 발생할 것 같아요. 바른 정당의 집단 탈당,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확실히 뭐 보수 쪽은 좀 결집된다는 느낌을 좀 주겠죠. 네. 그래서 보수, 그러니까 50대 이상 또는 60대 이상 또 경북 쪽 이런 분들은 아, 좀 보수가 결집하구나라는 느낌을 더 받으시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든지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전 솔직히. 홍준표 후보로서 뭐 당연히 호재고. 예, 네, 호재죠. 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당연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예. 네. 네. 박주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입당하기 전에 안철수 후보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진 네. 않았어요? 네. 그때도 문재인 지지했어요? 아니, 그때는 뭐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나오신다, 안 나오신다, 뭐 얘기도 안 돼서. 아니, 2012년 때. 2012년이요? 네. 2012년 때는 저는 문재인 후보한테 투표를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 미리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하려고 그때부터 투표를 제대로 했구나. 상식적인 사람이므로.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이 마치 그 해수부 공무원들이. 그렇지. 탄핵되고, 나서 탄핵도 될 거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될 거고, 이걸 다 예측하고 정신 반짝 차리고 얘기해야 돼. 그거 똑같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사법고시 본 것도 네. 문재인 대표와 함께 민변 소속 변호사가 되려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아, 왜 그러세요? 사법고시는 왜 준비하게 됐어요? 사법고시는 제가 이제 뭐 언론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생운동 하다가 그때는 이제 사실 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철거촌, 작은 철거촌 하나 도와드렸는데
구청장을 만나시겠다고 했던 걸 도와드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라도 되면은 만나게는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처음 고민하게 됐어요, 변호사 되는 거. 좀 딴 얘기 좀 황희 의원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정치에 일을 하게 됐어요? 저는 뭐,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첫 고리가 철거예요, 철거. 철거? 네, 우리 저 목동은 그 뚝방, 안양촌 뚝방에 철거 6,000세대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 네, 대학 때. 그렇죠. 목동 철거 문제가 네, 굉장히 맞습니다. 큰 이슈였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딱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중학교 때 80년 5월 항쟁 있고 이럴 때 저희가 그 영등포를 가로질러서 목동으로 들어왔는데 영등포 항상 데모하고 대학생 형들이 할 때 목동은 이제 다 논밭이고 그러니까 되게 평온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뭐 다 남의 일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문제가 우리 동네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철거 깡패들 와가지고 불도저로 밀고 이러면서 목동에 땅 좀 있었어요?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흑수저구나. 예, 그렇죠. 아이도 막 죽고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제 고등학생인데도 이렇게 막 대학생 형들이 이제 화염병 만들고 그러면 병도 날르고 그다음에 이제 86년도였을 거야. 아마. 83년도, 4년도, 5년도 이럴 때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성당 다녔으니까 성당에서 주로 이제 화염병 만들고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하던 공부 있잖아요. 철학 공부 이런 거 이런 걸 저희는 고2 겨울방학 때 하고 아, 고2 때 그렇죠. 선진 학생이 상당히 앞서갔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좀 철학의 시대를 그때 읽었다. 좋아,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경제학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야기. 공장의 불빛 노래 배우고. 네. 그러니까 미리 그 연습을 다 했구나. 아니 환경이 그랬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네. 환경이. 그럼 대학 가서도 학생 운동을 그런 사람이 잘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 대학교 가면 왜냐면 선배들이 와가지고 너희 공부할래 이러면 너네보다 2년 전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잘 안 하게 되고 카톨릭 민속 연구회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상당히 활동을 하게 되죠. 건방에 하늘을 찔렀구나. 아 그렇죠. 그때는 한 책 세 권 읽으면 뭐 거의 뭐 철학자 되는 수준이었죠. 나도 대학을 딱 가보니까 무슨 크리스찬 아카데미 있잖아 이런 거 흥사당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하는 애들은 완전히 뭐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처음엔 나도 기분 나빴어. 우리 뭐 영어 실력이라는 게 사실 고3 때까지 배운 영어 실력 갖고 그렇지. 평생 살잖아요. 그거랑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대선 마이너스 7 이렇게 됐는데 우리 황희 의원은 청와대에 있어봤잖아요. 네. 행정관? 행정관이었죠. 네. 정무수석실. 정무수석실에도 있었고 뒤에는 이제 홍보수석실에도 있고. 네. 그랬습니다. 어제 JTBC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를 이렇게 개편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는 있잖아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제 근무를 한다는 건데 너무 경호상의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상 반대야. 네. 아무리 뭐 그러고 싶어도 국가 원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경호 인력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를 가려면 며칠 전부터 가서 보안 점검을 다 하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백악관을 보면 원 빌딩입니다. 네. 원 빌딩이고 주변은 야드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네. 경호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에요. 야드는 YART. 그렇죠. 야드. 네. 그래서 이게 접근을 하면은 쥐새끼 한 마리도 근접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창문하고 문만 닫으면 다 경호가 돼요.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이 마당이 있고 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하기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 빌딩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 빌딩이 그 빌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경호상 적합한 빌딩이 아니고 주변에 다 에워싸고 있고 광장도 앞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상당히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정부 종합청사를 새로 리모델링 한다거나 보강한다거나 새로 짓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 후보는 그거마저도 필요 없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제 이런 뜻도 포함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비서들이 근무하는 데가 50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백악관 같은 경우 30m 떨어졌다는 거야. 네. 대통령 집무실하고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같은 빌딩이니까. 네, 그건 이제 그건 필요한 것 같아.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의 세종로 그 정부종합청사는 대통령이 집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조건이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앞이 이제 광장이잖아요. 거기 와서 이제 뭐 데모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사실은 청와대 진격투쟁할 때 막는 데가 마지노선이 뭐냐면 광화문 내거리예요. 네. 조선일보 거기에서 발키트 일단 치거든. 근데 정부종합청사는 바로 코앞에까지 그렇죠. 시위군중들이 그러니까 집회 시위는 우리 같은 진보진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버이연합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무지막지한데 가스통 갖고 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박근혜 때도 여기까지 왔는데 문재인 때 여기까지 못 오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한데 황 의원은 언제 청와대에 들어왔어요? 저는 처음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 때부터. 그렇지, 예. 그러면 인수위가 없는 지금 이제 대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경험상, 뭐 지금 행자부 내에 기획위원회 뭐 이런 것도 꾸릴 수 있다 해서 뭐 하겠다는데 본인이 지금 인수위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뭐 어떤 일을 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그 인수위 프로세스를 네.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렇습니다. 인수위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게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고는 뭐 어떻게 해도 이 전 정권이 어떻게 그 국정을 운영했고 이 부처 기능이 뭔지 이거는 뭐 국회 상임위 뭐 몇 년을 해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받은 업무 보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기조라든가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 아젠다, 부처 아젠다를 각각 설정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적합하게 정부 행정조직을 개편합니다. 네. 개편하고 그다음에 그 장관도 뽑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인수위 기간이 없고 선거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바로 정부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국정 운영이.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직원을 뽑아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총리를 생각해 준 사람이 있다. 이게 불가피하게 선거 이전에, 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총리라든가 비서실장, 주요 수석, 여기는 사실은 조금 선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 한 5월 정도에 그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청와대 직원은 아마 100% 못 뽑을 거예요. 네. 한 70% 수준 정도로 원래 전통적으로 있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정무라든가 홍보라든가 민정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요 정도만 뽑아놓고 그 인수위 기간 동안 활동하던 그 인수위를 대체할 만한 그런 그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 업무 보고 받고 국정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조직 개편하고 장관 인선하고 또 나머지 거기에 맞게 청와대 조직을 보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믿음직해요. 네. 그래서 빨리 이런 네. 사실을 문재인 후보한테 좀 알려주세요. 문재인 후보께서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군요. 황 의원이 좀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통령 당선이 되잖아요. 그럼 현직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제일 먼저 뭘 전해봤습니다. 뭘 뭘까요? 블랙박스를 전달받는답니다. 뭘 하는 거죠? 전 몰라요. 대한민국의 국방 지도. 아, 맞아요. 무기는 어디에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있잖아요. 군사 비밀. 그 블랙박스를 제일 먼저 받는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그거 보시면 좀 그러게, 이거 많이 바뀌었네, 옛날이랑. 이게 부대가 왜 일로 가 있지?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가의 원수이고,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안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활동.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수 받자마자. 그래서 국방부의 블랙박스. 이거를 제일 먼저 받아서 그걸 열어본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국가이다 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또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모든 부처가 또, 알아서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요번 대선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네. 떠올랐는데 어찌 보면 좀 비교해 보면 그 옛날 그 진보 보수가 각자 주장하던 안보 여기서 각자 이렇게 조금씩
그 교집합 부분으로 좀 다가선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안보가 가장 이념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안보가 이 이념, 특히 이제 진보, 약간 우리 사회 일그러진 그 보수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이고 건전화되고 그러면서 안보야말로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고 국익 중심으로 좀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대선의 특징을 제가 대충 간추려보니까 안보 이슈가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또 지역주의, 지역감정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네. 것 같고 그리고 예년 대선과 달리 사실은 이 정도면 큰 사고 없이 지나가는 대선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자구도 상에서 후보 개인의 개인기 이것도 많이 좌우한 네. TV 토론이 이렇게 영향력을 급격하게 맞습니다. 자주 유지했던 선거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원고 없이 그냥 막 토론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관심도 높아지고 TV 시청률도 엄청 높아지고 어떤 몇 가지 특징이 있었던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 네. 어떤 각오로 대선에 임하는지 각오와 결의를 밝혀주세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는 재선거 또는 뭐 그 어떤 선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바닥도 훑고 뭐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전거 타고 진짜 막 골목골목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재선거 때도 안 해봤던 거거든요. 그거는 그거 지금 다 해보고 있고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니까 이제 약간 오히려 더 상상력은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제가 뭐 공약 같은 거 만들어서 페이스북 페이지에다도 막 올리고 공약 설명을 그다음에 이제 뭐 카톡으로도 좀 전파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고 막. 그 문재인의 국민 의원 프로젝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요. 네. 왜 안 하는 거예요? 싫어요? 아니요. 좋죠. 빨리 네. 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박주민 의원 있잖아요. 네. 황희 의원, 김영호 의원. 이렇게 제가 이제 초설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알게 됐잖아요.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이런 얘기 합니다. 2012년과 달라진 세계가 있다. 그게 뭐냐면 후보의 준비 정도가 많이 달라졌다. 네. SNS도 우리 열심히 한다. 무엇보다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눈에 띄게 자기 선거 못지않게 열심히 뛰고 있다. 네. 이게 우리 당에 굉장히 좋은 징조이다. 2012년도에는 실제로 안 뛰었어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근데 지금은 박주민 의원 이렇게 열심히 뛰잖아요. 김영원도 열심히 뛰고 황 의원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SNS상에서 이미 대중들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 2012년과 달리 이번 대선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뛰고 있다. 네. 이거를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징조이다. 그 이재정 의원이 지난번에 그 문나이트 할 때 네. 우리 당 의원이 119명인데 119 구조대다. 네. 아, 그 얘기 참 좋더라고요. 네. 네. 119 구조대이기도 하고요. 헌법 119조가 경제민주화죠. 아, 그래요? 네. 119조인 거는 119조. 또... 네. 항상 올 때마다 많이 배워요. 네. 우리 황 의원께서는 일주일 동안 어떤 결의와 각오로? 예, 저는 이제 사전투표에 이제 조금 그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좀 가급적이면 좀 놀러 가시는 분들 사전투표 하고 가라 이 캠페인을 좀 많이 할 거고요. 제가 6, 7, 8일, 특별히 6, 7, 8일은 3일 동안은 이렇게 유세차 타고 직접 동네를 하루 종일 다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장미 미용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 김밥집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 이런 거를 구석구석 돌면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네. 제대로 하려면 네. 보좌관한테 시키세요. 그 장미 미용실 원장 있잖아요. 이름을 다 적어오라고. 아. 그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아, 그런데 또 이름을 안 부르면 또 항의가 들어오더라고. 왜 내 이름 안 부르고 지나가냐고. 아, 그러니까 예. 그걸 좀 하라고 이렇게 예. 보장 보고 장미 미용실 원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우리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아, 튼튼 약국 이호나 약사님 예.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창문 열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그거 좋더라고요.
이름 불러주면 더 좋아합니다. 네. 계란빵집, 김영임 사장님, 서강동에서 망원동으로 이사 오셨는데, 뭐 요즘 뭐 편안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반응이 금방금방 오고, 네. 제가 이번 선거 로고송 중에, 네. 내꺼 할 인피니티 노래 있잖아요. 네. 아, 그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호 1번. 이때, 이때가 너무 좋은 너무 것 같아요. 네. 기호 1번. 이거 너무 애절하죠.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갈 때. 네. 아,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마지막 일요일 날 작전을 하나 짰어요. 네. 한 60명 정도 동원해서 네. 처음에는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이제 현대백화점 넓은 광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선거운동원이 7명이잖아요. 네. 이 대학생들이 이 인피니티 노래에 맞춰서 딱 무용을 하는 거야. 갑자기 네. 느닷없이. 네. 옷 입었으니까. 네. 아, 선거운동 하나 보다. 이럴 때 선거운동 안 입은 사람이 네. 갑자기 두 배. 14명이 또 탁 투입되면서 플래시몹. 아. 하고 그 다음에 30명이 딱 하면서 이 군무를 50명, 60명이 한번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세 안 하고 확 빠지는 거야. 우리 정청래 교주님 네. 하는 방식으로 네. 확 뒤도 안 돌아보고 싹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잠깐 그 확 돌아보고 갔습니까? 아니 뒤도 안 돌아보고 인기 있는 사람 부른다면서요. 네. 이제 끝나면 얘네 유세할 텐데 왜 유세 안 하지? 네. 뭔가 좀 아쉽잖아요. 네. 아쉬울 때 확 돌아가고 그거를 옥상에서 다 촬영해서 네. 요거를 쓸 그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확 뿌리려고요. 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뭐 문나이트에서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앉아서 생각하지 마라. 걸으며 생각하라. 걸으며 생각하지 마라. 뛰면서 생각하라. 이런 훌륭한 말을 누군가 했죠.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제가 지금 그냥 한 겁니다. 많이 배워갑니다. 네. 박주민 의원 뭐 보니까 네. 뭐 세수도 안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세수는 하고 다니세요. 아무리 아 이게 샤워해요. 샤워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은 그 신사 고개가 있는데 신사동이라고 거기 고개를 자전거 타고 올랐더니 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은평구에 네. 강남구와 있는 게 아니라 은평구에 신사동이 있어요. 네, 은평구도 신사동. 거지가 신사동 신사동을 지나가고 있고 자전거를 타고 아.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거기가 완전 주택가고 네. 우리 동 주택 우리 동네도 신사동이 하나 있는데 아~ 있습니까? 신정사동 줄여서 우리가 신사동이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신사복 잘 입고 다니시는군요. 저도 신사복 입었어요 지금. 네, 하여튼 오늘 김영호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불출석하는 바람에 제가 대리 출석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는 절대 이런. 결례를 하지 않도록 김영호 의원을 엄중 제가 꾸짖겠습니다. 불출석할 경우에는 뭔가 좀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재가 네. 필요하고 네. 강제 그리고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김영호 의원이 다음에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주민 의원께서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대선 특집방송 서울특별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모든 순서를 맞춰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피곤해요 지금? 아니 그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고 굉장히 터무니없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악의적인 보도 같거든요. 보도가 계속 지금 아까부터 신경 쓰이는 관련된 네 말도 안 되는 그 보도들을 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특히 그 기자도 제가 아는 기자인데 제가 잘 아는 기자인데 참 작년에 뭐 메시는 괜히 메시가 아닙니다. 네. 태클을 피하는 실력까지 갖췄을 때 그렇죠. 메시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축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골 많이 넣는 게 아닙니다. 태클을 피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되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태클을 다 넘고. 정권 교체를 향해서 남은 7일 열정을 쏟아붓는